안녕하세요.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 멘트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레슨할 때 라이브 레슨 70에서도 절대 스윙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받고 그리고 자세도 멋있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옥스윙은 뭐고 절대 스윙은 뭔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옥스윙은요, 제가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옥스윙은 그야말로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공 맞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공을 쉽게 치는 방법을 드리는 게 옥스윙이고, 그리고 비로소 공을 칠 수 있는 단계에서 시스템을 갖추면서 공을 편하게 날릴 수 있는 게 절대스윙입니다. 제가 최근 1년 반 이상 옥스윙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절대 스윙이 다시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제 멤버십 시리즈에도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절대 스윙 5단계.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그래서 꺾들 떨 뻗 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그 다음에 젖혀, 돌려, 때려, 당겨, 피니쉬. 이 힌징과 코킹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절대 스윙이라는 글자를 쳐보시면 영상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 자세라는 이 동작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 자세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따라하고 싶은 자세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뭔가 사진을 찍으면 가장 멋있게 나오는 이 자세, 이걸 절대 스윙 레슨 속에서 제가 절대 자세라고 했는데, 왜 이게 절대 자세냐면요, 여러분이 옥스윙으로 공을 맞힐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그리고 제가 옥초보 시리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 동작도 알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윙의 길이 만들어졌다면 본격적으로 공을 치는 자세를 하는 건데요. 이 절대 자세는 절대로 공이 죽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이 딱 이제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백스윙을 어떻게 갔다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백스윙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자세를 하면 되고, 여기에서 빡! 이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고 어떻게든 이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관성력 때문에 위에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유연하다거나 아니면 파워가 좋은 분들은요, 여기에서 분명히 저는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분들은 백스윙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의 피니쉬만 하면 되는 정도의 그 스윙의 크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 괜찮죠? 다시. 그런데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딱 자세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세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뭐 뭘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다가 절대 자세 이렇게 다 절대 자세 탁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절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면요 딱 공을 몇 개 쳐보게 해요. 그래서 공을 못 맞히면 일단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 다음 안쪽으로 빼서 공을 빵 치는 이 옥스윙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상향 타격에 대한 느낌도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절대 자세로 그냥 스윙을 하게 합니다. 왜 절대 자세냐? 필드에 나가서 엄청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을 쳐야 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딱 여기에서 이 모양의 절대 자세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 모양 하고 피니쉬. 그러면 여기에서 공이 타겟 쪽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타겟으로 날아가냐? 아니요. 절대 자세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 동작이에요. 근데 공이 지금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약간 우측으로 밀린다고 하면 절대 자세 속에서 클럽 페이스를 약간 닫아주는 형태의 절대 자세로 도착을 시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팍 이렇게 도착을 시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원심력이 세니까 약간 돌리는 형태로 도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자세를 닫는 형태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밀렸던 게 지금 가운데로 싹 들어오면서 이제 드로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 공이 돌아 들어오네? 그러면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좀 닫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스윙은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정말 선수와 같은 스윙을 만드는 다섯 가지 동작이고요. 이걸 세 개의 동작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게 절대 자세를 만드는 굉장히 도움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것도 여러분이 골프 스윙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 절대 스윙 속에 들어있는 요소였다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테이크 백부터 하나, 둘, 셋 해서 뭐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걸로 소화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 몸이 하나하나 익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돼서 이 하나의 점만 찍어주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자세 하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머리가 뒤로 젖혀져 있고 하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딱 선수처럼 만드는 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스윙을 할 때 여기서 굳이 안 멈춰도 됩니다. 관성력으로 올라가도 돼요. 여기에서 절대 자세 그리고 피니쉬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윙으로 일단 스윙의 틀을 만들고 제가 손 동작을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스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옥스윙은 진짜 공을 때리는 이 감각적인 걸 말하는 거고 절대 스윙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을 때릴 줄 알고 찾아다닐 줄 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절대 자세만 취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러한 샷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스윙 시작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현동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